이거 디자인하는 과정인데, 기공소에서 저한테 제가 이런 거몇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해가지고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면 제가 이제 컨펌 오케이 하면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이 구강 스캐너 디지털을 잘 사용하면은 저의 의사 입장에서 보다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래서 아, 이게 참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케이스냐면 요 치아 송곳니, 오른쪽 위에 송곳니, 뭐 저희는 이제 13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요 오른쪽 위에 송곳니가 한 2, 3주 전부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뭐 이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뭐또 어떻게 하다가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엑스레이를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뭐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약간은 좀 그렇지만 뭐 크게, 그래서 또 CT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건데요, 요거. 이, 보통 보시면, 우리가 이 앞니 쪽, 여기 특히 위에는 이 바깥쪽 뼈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치아가 저뼈 속에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앞니 쪽에 이 바깥쪽 뼈는 얇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안쪽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뼈가 좀 이렇게 막 있어 보이지. 여기까지가 뿌리고 여기는 뼈인데, 여기는 뼈가 있지만 이 바깥쪽에는 뿌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마치 뼈가 이 바깥쪽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CT에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얇게, 아주 정말 한 1mm도 안 되게 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는 아프다고 하시고 거의 뭐 빼고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오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를 굳이 꼭 빼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 빼고 신경 치료, 아프니까 신경 치료를 해서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괜찮아지면 그냥 빼지 말고 쓰는 데까지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치료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통증도 없어지고 이도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고 해서 그냥 안 뽑고 신경 치료만 해서 이제 이만 새로 씌우기로 그렇게 한 거죠. 이 치아는 원래 크라운을 했던 치아가 아니라 원래 자기 치아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치아가 오랜 동안 자기 치아였고 자연스러웠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줄이 쭉가 있는데 이거는 교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모양이 전혀 불만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신경 치료를 하면 이를 보통 우리가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부러지지 말라고 크라운을 씌우는데, 그 크라운을 씌우다 보면 이제 이를 다듬어서 이를 조그맣게 갈고 거기다 크라운을 모자 씌우듯이 씌우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치아랑 똑같이 될 수가 없죠. 보통은 사람 손으로 만들고 그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건 사실 아날로그에서는 불가능한데, 이 디지털에서는 이런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를 저희가 이제 프랩한다고, 이제 이를 다듬는다는 걸 프랩한다고 하는데, 프랩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요 데이터를 미리 스캔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원래 치아잖아요. 그러면 요대로 사전 프랩이라는 기능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디지털 사용한 구강 스캐너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창에 이렇게 프랩 전, 이를 다듬기 전에 치아와 이를 다듬은 후에 치아, 요거를 같은 창에 스캔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래 하고 사전 프랩을 해서 조기만 지워가지고 지우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치아를 프랩한 다음에 요 치아만 다시 스캔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기공소에서 이 이전에 프랩 전에 이 치아랑 거의 똑같이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면 절대 똑같이 못하지만 이거는 데이터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데이터 그대로 거의 복사하듯이 해가지고, 네,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거를 넣, 그러니까 물론 임플란트를 하려다가 이를 안 빼고 살린 것도 너무 좋아했고, 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좋아하셨던 거는 이 원래 마음에 들었던 치아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그게 더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 새로 만든 거죠. 새로 만들어서 끼운 건데, 뭐, 완전 100% 똑같진 않겠지만,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거의 옛날 체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던,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비슷한 거, 거의 똑같은 건데요. 네, 이제 이분 케이스를 보시면, 옛날에 크라운을 하신 거예요. 아까 환자분은 아예 크라운이 없었던 케이스고, 이거는 예전에 크라운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안쪽이 깨졌어요. 크라운이 깨져가지고, 요거를 다시 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한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요즘은 웬만해서는 이 프랩하기 전 데이터를 꼭 스캔을 해놓거든요. 그냥 별거 앞니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원래 처음 데이터가 남아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딱, 아, 이분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 깨진 상태를 스캔을 하고 사전 프랩 기능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다 이제 치아를 다듬고, 요거 디자인하는 과정이 이제 기공소에서 저한테 제가 이런 거몇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해가지고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면 제가 이제 컨펌 오케이 하면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 원래 그 크라운 치아였는데, 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그 처음에 프랩을 하기 전에, 치아를 다듬기 전에 데이터를 보관해 놓고, 거기다가 사전 프랩 기능을 이용해서 그 부분만 지워가지고 하면은 환자가 마음에 들었던 치아라면 거의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디지털을 이용해서 하면은 또 이런 소소한 또 재미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